자, 이게 마지막 공이 될 수 있을까요? 마지막 네, 공입니다. 3번 백민주. 자, 참 정은영 선수는 너무 아쉽네요. 그러네요. 공이 저렇게 아주 쉽게 공짜로 나왔거든요. 네. 9대7로 백민주 선수가 정은영 선수를 꺾고 통산 두 번째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. 백민주 선수 참 어려운 경기 했네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. 아, 지금 마지막 세트는 백민주 선수가 좀 여유있게 앞서가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정은영 선수의 이제 막판 뒷심이 발휘가 되면서 모르는 상황으로 바뀌었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아, 진짜까지 먼저 가고 6이닝 공타 끝에 원뱅크가 나왔습니다. 네. 네. 이 스승 김진삼 스승이 지금 백민주 선수에게 이게 머리를 한번 만지는 모습을 했거든요. 뭐 마음에 썩 들진 않았지만 잘하다, 잘했다 뭐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앞서서 이제 아마 그 정은영 선수의 이제 뱅크샷 여부를 놓고 주심들이 좀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네. 정은영 선수도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. 자, 백민주 선수의 네, 원뱅크 넣어치기가 득점에 성공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크라운에테 라온 소속의 백민주 선수가 정은영 선수를 꺾고 통산 두 번째 결승 진출에 성공해서 김세현 선수와 우승을 놓고 다투게 됐습니다.